십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손잡방과 술 만드는 두 곳에 나와 있고요. 손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. 십일주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, 덧술 빚기 해서 더운 때는 술 항아리를 물 속에 담가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바꿔준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술 만드는 법, 북이상 1800년대 말이고요. 십일주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.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. 물 열 그릇을 넉넉히 끓여 소래기에 담는다. 3. 쌀가루와 누룩가루 한 대를 풀어 항아리에 담는다. 덧술 만들기. 3일이 되면 1. 찹쌀가루 한 말로, 아니 찹쌀 한 말로 제발 찐다. 2. 군물은 그치지 말고 밑술에 버무려 담고 7일 후에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소래기,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